여러분, 5년 만에 솔로로 데뷔하게 된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1일 유튜버가 되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앨범을요. 아, 근데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아, 목이 칼칼하네요. 칼이 왜 거기서 나와? 왜? 앨범을 뜯을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 위에를 일단 이렇게 한번 사라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 좋아요. 저의 이번 솔로 앨범 미니 앨범의 이름이 Birthday 맞나요 발음이? Birthday예요. 근데 이상하죠? 앞에가 대문자가 아니라 중간이 대문자예요. 제 이름이 노태연 아닙니까? 제 스펠링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연치도 우연케 우연하게 마치 벌스데이라는 단어가 저 때문에 생긴 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저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벌스데이 가는 대로 이제 대문자로 넣어서 벌스데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앨범을 내게 됐어요. 이 앨범이 사실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벌스데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일단 첫 장에는 아주 분홍분홍한 CD와 앨범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포토카드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두장다 노태현이 나왔어요! 보도록 하다.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적어 놨어요. 위히브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뜻이고 그리고 후브러 저희 버스데이 곡의 가사인 후브러가 있고요. 총네 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서브타이틀 곡인 버스데이 그리고 타이틀 곡인 아이 워너 노 그리고 러브락 하늘별 이렇게 네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곡 다 제가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와! 사진이 총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귀여움이 가득한 버전 하나, 그리고 아주 그윽하고 멋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컨셉의 포토 하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컨셉은 좀 귀염귀염한 컨셉이긴 한데. 컨셉과 맞지도 않는 이걸 왜 넣었냐면, 요거는 보너스 겸 쿠키 영상 같은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음악 영화 유행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포즈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안 듣는 꼬마 아이 같은 컨셉도 있고요. 너무 작죠, 여러분? 더큰 태연이를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짜라란! 동일인물입니다. 짜라란! 동일인물이에요. 이렇게 포스터도 두 가지씩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원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저의 첫 솔로 앨범인 Birthday의 언박싱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5년 만에 솔로 데뷔를 한 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